지난 계절 화려했던 빛깔이 사라진 겨울 들판에 하얗게 눈이 내렸습니다. 오, 눈길 사이로 발길을 이끄는 길이 드러나네요.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인데요. 이 풍경 속에 겨울의 논산이 담겨 있습니다. 흘러간 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진 듯 보이지만은 처음부터 있던 길을 그렇게 또 그대로이니 우리는 그저 그 길을 따라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논산이 간직한 원래의 모습을 찾아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인 날 바로 오늘 충남 논산을 걸어봅니다. 매서운 동장군의 강물도 꽁꽁 얼어서 세상이 멈춘 듯 조용한데요. 하지만 여전히 얼음장 아래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겠죠. 서해 바다에서 금강을 거슬러 온 배가 내륙 깊숙이 들어와 땅과 만나던 곳. 바로 논산하고도 강경인데요. 이 강경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옥녀봉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주봉입니다. 저는 지금 충청남도 논산, 논산하고도 팔경 중에 하나인 옥녀봉에 와 있습니다. 이 지대가요, 여기 좀 평야이면서 이 산이 낮아요. 그래서 이 금강, 논산 평야, 논산 풍경이 마치 한 평의 그림같이 쫙 펼쳐지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저는 이 옥녀봉 아래 논산의 풍경을 따라서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자, 레디 고!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조선의 2대 폭우이자 조선 3대 시장으로 꼽혔던 강경. 이곳에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복도 색깔이 이쁘다. 한일은 강경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강경 역사관이라고 됐어요. 근데 전에 보니까 그 근대 문화 유산인데. 네. 이게 무슨 옛날에 은행 건물이었어요. 아주 예쁘고 붉은 벽도 멋있네요, 여기는. 이 건물은 네. 1913년도에 지어진 한일은행 강경 지점이에요. 한일은행. 그러니까 강경이 상업 도시로서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네. 지금의 군산 있죠. 그 당시에 군산에 가면 한일은행 강경지점 군산 출장소가 있었대요. 거기가 출장소? 네, 그렇죠. 여긴 지점? 그렇죠. 그 강경이 그만큼 번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리고 조그만 동네에 왜 그렇게 번성을 했어요? 또? 여기는 내륙이지만 내륙 깊숙이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폭우. 그렇죠. 그러니까 밀물 때 배를 한척 띄워두면 저절로 밀려 들어오는 데가 바로 이곳 강경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서해안에서 나는 모든 고깃배들이 다 이 강경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고깃배들이? 네. 아, 그래 부자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폭우가 있으니까. 응? 그래서 이렇게 은행 건물과 같은 것들이 13개나 있었대요. 네. 강경에? 예, 예. 이야. 당시 이 지역 강경시장은 그 상권의 크기가 전국적으로 손꼽힐 정도였다고 하니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겠지요. 민족 자본으로 만들어진 은행을 일제가 강제 합병시키기도 했지만 강경 상인들이 상권만 지켜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에 그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여기 뭐 큰 공터네, 이거는. 여기 선생님 이제 보시면 여기 붉은 벽돌이 이렇게 벽면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뭐 또 하나의 건물이 있었다는 게 이제 짐작이 되죠. 네. 여기는 네. 이 은행에 딸린 창고 건물. 아, 창고 건물? 예. 네. 근데 은행이 왜 이렇게 큰 창고가 필요했을까요? 창고? 예. 네. 돈 쌓으려고 그랬겠지, 뭐. 선생님,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려면 담보물을 가져가야 되죠. 당연하죠. 담보물로 뭘 가져가시겠어요? 담보? 네. 그 당시에 뭐 담보라는 게 땅 아니면 문서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땅 문서나 집 문서 같은 걸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이곳은 지역 특성상 마른 명태나 마른 오징어를 담보로 받았대요. 담보로 오징어나 명태? 네. 은행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이렇게 큰 것이 있었다. 아, 돈이 아니고 이런 물건이 큰데 크니까 이런 보관 창고를 여기다 따로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남겨진 은행 창고의 외벽만으로도 당시 상권 규모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지금은 아쉽게도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이어지는 발걸음은 은행 건너 근대 역사 거리로 향합니다. 마침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것 같으시죠? 완전 넓죠. 아, 넓죠. 네. 근데 이게 일제시대 거리 그대로라고 합니다. 일제시대 거리? 네. 그 아이들이 그렇게 크게 넓게 만들었네. 왜냐면 여기가 상시 상점들이 문을 열고 있는 곳. 상점거리예요. 가장 번화된 그런 거리인 거죠. 그 당시에 네. 강경 인구가 한 15,000명 정도가 됐대요. 그런데 장날에 유동 인구만 1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우와, 몇 배야 벌써? 5~6배 되는? 그럼 지금 논산시 인구가 12만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논산시 인구만큼 북적거렸던 데가 바로 이 강경장이에요. 강경장. 네. 그러니까 유명하지, 강경장. 그렇죠. 뭐 그때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장, 뭐? 세장. 3대 시장 중에 하나. 시장 중에 하나? 평양, 대구, 강경장. 선생님, 지금 현재 논산에는 네. 백화점이 없거든요. 현재도? 예. 근데 강경에는 일제시대에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울백화점.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없어요. 없다. 아. 이게 지금 이제 3층짜리 건물이거든요. 아, 그 옛날의 백화점이라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강경의 옛날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강경의 옛날 흔적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여기 아까 저희 같은 한일은행 그 옆에 창고 건물. 아, 예예예, 예. 창고 건물. 자, 이게 이제 1920년대 강경 장날의 모습입니다. 와, 강경시장의 모습이네, 1920년대. 네, 근데 여기 네. 지금 간판이 걸려 있거든요. 한옥 건물인데 2층으로 지어졌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 이제 남일당이라고 해서 남일당 한약방인데 네. 그 당시에 강경에서 한약방을 해서 3년 안에 대전에다 집을 못 사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이야, 그 정도였단 말이죠. 사람들로 북적였던 100년 전의 강경. 생생한 사진 속에 그 시절의 영광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곳 강경읍 일대에는요, 등록문화재를 비롯해 150여 채의 근대 건축물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요즘 그 근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살고 있는 거 뭐야? 옛날 집인데 아주.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여기 누가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예, 지금 한 두 달 전까지는 네. 이 집주인이 살고 계셨는데 네. 제가 인수하면서 네. 다른 목표가 있어서 네. 지금 정비 기간입니다. 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 옛날에 누가 살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제 강점기 때 예.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은행 격인 식산은행 조선 식산은행 강경 지점장이 살던 사택입니다. 식산은행이면 그 1920년대 예. 그때 아닌가? 예, 동양척식회사 산하에 있던 은행인데 이제 그 은행이 바로 저쪽 검은 지붕. 아마 저거 예 아마 지나오셨을 텐데 한일은행이라고 불렸던 한일은행 예 한일은행 예예예 예, 예. 바로 그 지점장이 아침을 먹고 저 뜰팡에 서서 저 은행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이렇게 보고 아 출근 잘하는구나 보고 자기도 이 길을 따라서 출근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여기서 40년 살았던 할머니한테서 들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예. 뜰 안으로 들어서면서 시간이 멈춘 듯 100년 전 아침 풍경이 떠오르지만은 지금 이 집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담을 공간이 되는 거죠. 등록문화재 후보로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여기는 뭐 문화재 가치로서 보존의 가치보다도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장소에서 다양한 공연 같은 것도 기획도 하고 제작도 하고 주민들과 함께 그래서 흥으로 흥으로서 그
크기를 하는 지역으로. 아, 괜찮겠네. 그런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요. 네. 그런. 영화로웠던 과거의 유산이 이제 다시 그려갈 내일이 되어주는데요. 강경에는 그 옛날에 화려했던 명성이 지금껏 살아 이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강경읍내를 찾는 많은 이들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것 바로 젓갈입니다. 따라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다 그냥 젓갈 간판만 있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강경이 젓갈로 유명해진 거예요? 아, 전 강경 젓갈은요. 네. 한 200년 전통이 있습니다. 200년? 예. 연평균 온도가 젓갈이 발효하기에 아주 좋은 온도랍니다. 이 지방이. 아, 이 강경 쪽. 예, 예. 아.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유명해진 겁니다. 네. 네. 또 오늘 또 폐가 여기까지 동구가 예, 있어서 예. 배가 뱃길이 있었고 예, 바로 여기 보시는 이 밑에까지 배가 들어왔던 동네입니다. 아, 여기요? 예, 예. 아, 여기까지 또, 예. 그럼 이게 뱃길이에요? 예, 동력선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는 무동력으로 노를 져서 왔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배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객주들이 생선과 예. 새우젓을 날랐던 그런 곳입니다. 예. 이 가게 점포가 예, 예. 몇 개나 될까요? 아, 지금은 강경에 이곳에만 운집되어 있는 건 한 85개 정도 되고요. 85개? 외곽 지역 있는 것까지 한 140개 정도 됩니다. 강경에. 140개? 예, 예. 이야, 젓갈 거리에 왔으니까 회장님이 좀 어디 안내 좀 해주시죠. 예, 예.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 예, 예. 가시죠. 예, 예. 잘 곰삭은 젓갈 냄새가 이곳 강경 골목골목을 감싸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군침이 도네요. 이 집인가요? 예, 젓갈에 보물 찾으러 왔습니다. 젓갈에 보물 찾고? 예, 예. 이야, 엄청 크구나. 예. 어,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시죠? 예. 예. 와, 야, 사장님이 젓갈 종류가 좀 수십 가지라고 그러는데 어떤 젓갈? 일단 맛을 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소개해드리려면 이제 낙지젓 같은 거. 이런 낙지젓이 낙지젓갈. 예, 왜냐면 이건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잘 맛있게 잘 먹거든요. 하나 찍어드려볼게. 잘 써보실래요? 일단 맛을 보러 왔으니까 맛을 봐야죠. 예. 예. 부드럽고 연하고 괜찮아요. 왜냐면 요거는 안 짤까? 그렇게 젓갈 지금은 저렴으로 담기 때문에 그렇게 짜게는 안 담아. 한번 드셔보세요. 짜지도 않고 연하고 맛이 괜찮아요. 식감이 아주 좋죠. 진짜 안 짜네. 예, 네, 그렇게 안 짜요.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저렴으로 이렇게 해서 무치기 때문에. 아, 저렴으로. 예, 예. 그렇게 안 짜요. 아주 구성한데 구수하고. 네, 그리고 이 낙지젓도 많이 드시고 이 젓갈 쌈장이라고 있어요. 아, 쌈장. 예,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이 갈치 속젓을 갈아 갖고 양념한 건데. 네. 삼겹살 드실 때도 요걸로 드시고 양배추도 뒤쳐갖고 요걸로 드시면 양배추 뒤쳐 먹는 거? 예, 근데 그렇게 짜지도 않고 집에 쌈장보다도 더 맛있어요. 쌈장보다도? 예, 독특하니 더 맛있어요. 뭐 이렇게 뭐하고 섞어놓으면 이렇게 맛있어요? 아, 고춧가루 넣고 네. 고추씨도 빵도 넣고 막 여러 가지 한 거라 감칠맛이 딱 돌아와요. 우리 집사람이 짠 거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네. 예, 조금만 젓갈 먹지 마. 조금만 드셔도 끝내주게 맛있어요. 아, 이것도? 네. 뒤끝이 맛있다? 네, 뒤끝이 괜찮지. 뒤끝 괜찮은데? 예, 예. 그러니까 이 쌈장 찍어서 먹고. 예. 아, 그렇구나. 돼지고기 삼겹살 잡을 때 잡수고. 아, 그런데 아주 안성맞춤인데? 오늘 대게 만들고 숙성을 얼마나 걸려요? 우리가 숙성시키는 과정은 한 6개월씩 숙성을 시키는데 예. 집에서는 이제 냉동에다 넣고 1년씩 드셔도 괜찮아요. 아, 1년 정도? 예, 예. 젓갈이니까. 아, 젓갈이라서? 예, 예. 여기도는 숙성실이 있어요? 그럼요. 우리 숙성실 한번 가서 보실라면 보실래요? 아, 이쪽에? 예예. 아, 그래 한번 보자. 가게 안쪽에 자리한 숙성실이라니 그 규모도 꽤 큽니다. 아이 쳐. 와. 아이 쳐. 여기 숙성실이야 얘가. 예. 와. 오. 강경은 가게마다 제각각 숙성실을 갖추어 젓갈의 맛도 차별화시키고 또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는데요. 이러니 전국 최고의 명성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젓갈이를 종류가 몇 개나 돼? 새우젓 젓갈이. 아, 새우젓 이제 오젓도 있고 육젓도 있고 추젓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오젓 같은 건 조금 저렴하고 육젓은 좀 비싸요. 값이. 그러니까 육젓은 6월에 나오는 젓갈이. 예. 5월 오젓은 5월에. 5월에. 예. 추젓은 가을에 나오는 거. 예예. 예, 맞습니다. 아, 종류가 그렇게 돼 있군요. 예예. 예. 어떤 게 육젓이에요? 예예. 이게 네. 육젓 제일 좋은 거거든요. 제가 찢어 드려 볼까? 아, 이렇게. 젓갈인 게 짜야지요. 짜야지. 안 짜면 젓갈이 아닌데 옛날보다는 덜 짜요. 그래도. 예예. 예. 씹을수록 좀 괜찮네. 예, 씹을수록 살이 톡톡해서. 옛날에는 새우젓으로 반찬을 그랬었어요. 여기 뭐야 도시락 반찬도 시골에서 없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이제 있는 사람이 새우젓 잡숴야 돼. 없는 사람 못 먹고. 비싸서. 비싸서. 예예. 예. 야, 요게 이제 얼마나 이게 숙성시킨 거야? 요게 지금 6월이 나온 건 한 5개월 숙성됐죠? 예예. 5개월쯤만 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년에 제일 그럼 장사 잘 되고 손님 많이 올 때가 김장철. 10월. 예예. 10월이 최고 많이 오겠고. 예예. 여기는 10월 되면 엄청 바빠요. 그때는 돈을 좀 막 돈을 담그는 거지. 돈을 뭐 은행 지분이 여기 와서 서 있을 것 같아 그냥. 소금 준비부터 숙성까지 3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젓갈. 대단한 정성이죠. 해마다 10월이면 전국 곳곳에서 온 손님들로 이 거리가 꽉 찰만 하네요. 젓갈 1번지 강정에서 구경만 했더니 시장에서 안 되겠어요. 이 젓갈 백발을 먹어야 되겠어. 어떻게 또 이 백발은 뭐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좀 식사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아, 배고파. 밥도둑으로 유명한 젓갈. 이야, 그 종류가 이렇게 많다니. 익숙한 창란젓부터 쫄깃한 꼴뚜기젓. 한 번쯤 그 이름은 들어봤지만은 다 외우지 못할 만큼 다양합니다. 이런 밥상 강경이라 가능한 거겠죠. 사장님, 예. 이게 이름이 다 이게 젓갈 백반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젓갈 백반 2인 기준으로 나오는 거. 아, 제가 세어보니까 사사신경 16가지야. 예, 맞습니다. 젓갈만 그지? 그렇지. 야, 나 지금 왜라도 못 입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사장님 본인이 젓갈 좋아해요? 좋아하죠. 아, 좋아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죠. 이 젓갈 백반집을 하면서 네. 다 먹어보게 되는 거죠, 지금 저도. 아, 다 먹어봤죠? 그럼요. 어떤 게 제일 손님들 오면 그래도 아, 이거는 그래도 내가 추천하고 고를 맛이다. 입맛은 다 틀리겠지만 그렇지. 리필이 가장 많이 되는 건 어리굴젓 명란이. 아, 역시 네. 제가 좋아하는 명란하고 네. 어리굴젓이군. 나 보니까 뭐 하도 젓갈 종류가 많아서 어디에 먼저 손이 갈지 뭘지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명란젓. 아이자. 그리고 나 좋아하는 요 어리 이건 어리굴젓입니다. 역시 어리굴젓이요. 요게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나? 청어알젓. 아, 요것도 청어알젓. 청어알젓 한번 먹어볼까? 알이 씹히는구나. 오도독 오도독. 젓갈이 밥도둑이야. 진짜 밥도둑이야. 나 이거 제가 세 분에서 14그릇까지 먹는 걸 보셨어요. 밥을? 네. 저희는 밥값을 또 추가 밥값을 받지를 않아요. 아, 그 사장님이 손님이 오는 이유가 있다. 밥을 남기시면 더 서운하고. 그렇지. 더 드시고 가셔야지 기분이 좋고. 아까 어떤 거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 먹게 만들었다는 씨앗 젓갈. 아, 요게 씨앗 젓갈이야. 아, 요거구나. 밥 두 그릇 먹겠는데. 이 정도 다 드셨으면 입이 조금 짜시면 이제 배추로 같이 아. 싸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젓갈도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제 판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좋아하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이제 나오는 거죠.
싸서 먹으니까 확실히. 또 다른 맛이고 들자. 사장님은 뭘 제일 먼저 뜨나? 저는 밥을 얹어서. 밥을 얹어서 굴이죠. 어려워서 뜬다. 그리고 먹으셔서 그만하시면 안 되고 속죠. 원래 배추수 한번 갈치 속죠 씨가.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같이 드시면. 고추까지 하나 들어가면 더 좋겠다. 매일 먹어도 맛있네. 매일 드시죠. 근데 이 쌀이 이것도 강강쌀이에요? 맛있네요 그거. 젓갈빵에 솔직히 제일 신경 쓰는 건 젓갈도 신경 쓰이지만 쌀이 가장. 그렇지. 네. 이 쌀 밥맛이 좋아야 돼. 이건 신동진 쌀입니다. 신동진이 근처에 있나? 쌀 품종인데 쌀 품종 중에 제일 좋은 품종이 신동진이 가장 비싸고 밥은 항상 신경 써야 돼. 아, 이까지 먹는 거 나왔다. 네. 입안이 텁텁하고 입안이 좀 짭짤해보고 이번에 그런 분들은 마지막에 먹고 이까시마라고. 예. 아, 좋네요 이렇게. 응? 이런 서비스라는 게 손님들이 좋아하시고 이런 게. 와, 아주 그 소다. 이렇게 좀 차려주셔서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예. 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밥 다 먹었어요? 누가 다 먹었나 봐요. 야 이거 난 미안한데 난 아무도 아직 반도 못 먹었어요. 어떡해. 저마다 다른 맛을 선사하는 젓갈백반. 젓가락이 쉴 새 없이 바빠집니다. 세월을 지나온 곰삭은 우리의 맛 젓갈. 강경에서 만난 최고의 미식이 아닐까요? 자, 이제 든든하게 배를 채웠으니까 논산의 또 다른 보물을 찾아 길을 이어갑니다. 논산시 연산면에 자리한 도남서원입니다. 우리나라 서원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게 9개의 서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기 있는 도남서원이라는 곳입니다. 특히 도남서원은요, 조선시대 예약의 성지였다고 합니다. 예약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을 공부하는 곳이 예약입니다. 그 도남서원, 이곳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가보시죠. 이곳 도남서원은 사계 김장생 선생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는데 호남 교화학파의 큰 맥을 이룬 충청지역의 대표 서원입니다. 와, 이거 저곳이 아주 그냥 웅장하네 아주 그냥. 서원이. 이 도남서원이라는 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지. 우리나라 그 문화재들 가운데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총 14건입니다. 아, 14건이에요? 네, 14건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문화유산이 된 것이 서원이죠. 네. 이게 도남서원이 된 것이 아니라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이 된 겁니다. 서원이 된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그 성리학을 갖다가 보급하고 성리학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에 맞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이 서원이기 때문에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이 된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거고. 예, 예. 가장 중요한 건물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실과 예. 그 사람들이 배우고 따르려는 분들을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이 바로 그 교실이고 예. 저 뒤에 있는 건물은 사당이고 예. 공부하는 학생들이 머물면서 그 이 숙식을 하는 그 기숙사가 그 양쪽에 있는 거경제, 정의제 두 개 건물이 되겠죠. 이렇듯 교육뿐만 아니라 직접 출판까지 하며 학문을 연구하던 도남서원. 향촌질서를 발화하며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도남서원의 설립 과정이 이 비석에 새겨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연산 도남서원 원정비입니다. 이게 서원의 그 뜰에 있는 비석이란 뜻이죠. 서원의 뜰에 있는 비다. 비석이죠. 비석이다. 이 비석의 글을 갖다가 지으신 분이 그 유명한 우암 송시열 선생이세요. 아, 그러세요. 그다음에 이 비석의 글씨를 갖다가 쓰신 분이
동춘당 송준길 선생님이십니다. 아, 동춘당. 예. 아, 예, 예. 그다음에 저 위에 전설을 갖다가 쓰신 분은 김만기 선생님이십니다. 김만기. 예, 예.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 쓴 이 비석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두 분 선생님의 인품, 학문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끼쳤던 그 사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도남선의 배치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적어놓은 비석이 바로 예. 이 원정비입니다. 그렇군요. 도남서원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강연 토론이 이루어졌던 응도당인데요. 서원 가장 가운데 있어야 할 건물이 한쪽으로 비껴 있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김장생 선생 하면은 율곡의 그 이 기호 유학을 계승해가지고 예학을 만드신 분입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그 갖고 있는 마음속의 착한 윤리, 도덕 예,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형식이 예잖아요. 그렇죠. 그 예를 갖다가 있죠.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학문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예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예학을 만드신 종장, 시조가 바로 김장생 선생이십니다. 아. 그리고 그걸 갖다가 완성시킨 분이 아드님이었던 신독재 김집 선생이시고 예, 그걸 갖다가 보급시켜서 우리나라를 예절의 나라로 만드는 분이 바로 송시열, 송준길이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근데 예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바로 도남서원의 교실이었던 곳이 응도당이거든요. 예. 근데 이 건물이 바로 예법에 따라 지어진 건물이에요. 17세기 선비들의 예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는 건물이기 때문에 보물 1569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 보물로? 네, 보물로. 아. 그러면서 이 17세기에 지어진 건물 가운데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바로 보물이 된 거죠. 학문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건물 배치에 담은 예학 정신이며 사방으로 열린 구조와 모두가 대등한 위치에서 토론할 수 있고 거기에 실용성까지 갖춘 도남서원. 논산벌에 뿌리 내린 예향의 정신은 오늘에까지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껴봅니다. 논산의 역사를 만나고 나선 길, 이번에는 이곳 논산이 낳고 키워낸 작가를 만나러 갑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야, 이거 딱 봐도 김홍신문학관 같네요, 그죠? 이거 외부 색깔이라든지 요거 이거 빨간색과 흑색이 들어간 거 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네, 흰 바탕에다가. 한 방울의 잉크는 내 영혼의 한 점이라며 죽을 때까지 작품을 쓰겠다는 작가 김홍신의 정신이 담긴 문학관입니다. 이곳에서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세요, 고향이? 예, 제가 옛날에는 왜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으려면 시집이나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친정은 멀고 시집은 공주거든요. 가서 저를 낳고 바로 들고 다시 온 거죠, 논산으로. 그러니까 깐난쟁이부터 여기서 자랐어요. 논산의 반월동인데 옛날 방죽골이라고 했어요. 예. 거기서 해서 제가 초, 중, 고등학교 다 논산서 다녔고. 논산. 그 다음에 재수할 때까지 여기 있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이제 고향을 떠났던 것이죠. 네. 부모님은 다 물론 여기 있고 산소도 다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고향이죠. 그럼 작품에 나오는 이 작품 소재들도 유년 시절에 영향을 많이 미쳤겠네요. 많이 그렇죠? 미친 정도가 아니에요. 제 작품의 가장 중요한 작품들의 시작이 바로 논산이에요. 무대가. 인간 시작만 해도 시작이 논산 제가 살던 그 철로 철뚝길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김홍신의 인간 시장하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당시 군사 정권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도 한국 최초의 밀리언셀러 소설이 되었으니 참 대단한 거죠. 영화와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거침없는 주인공 이 장총찬의 매력에 다들 흠뻑 빠졌었죠. 아, 이 방에 들어오니까요. 인간시장에 나왔던 배우 인간들 다 나왔구만. 그렇죠. 감독도 다 나오고. 민지원 형부터 쫙 뭐 아는 배우들 얼굴 다 보이네. 이 여친부터.
예. 이쪽은 이제 영화 중심. 영화 중심으로. 예. 예. 근데 보니까 뭐 인간 시장 중에서 불타는 용문 제목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이유가 인간 시장이라는 걸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아, 못 쓰게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다른 이름으로 했다가 예. 막판에 진영 감독이 자기가 자신이 감독하고 주인공을 맡으면서 이제 인간 시장을 3편부터 쓴 거죠. 그때는 그 계엄사 검열이 심해가지고 그렇죠. 꼼짝을 못할 때입니다. 이렇게 사회를 비판하거나 또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장면만 나오면은 모두 다 잘라버렸죠. 어떻게든지 견뎌보자. 그다음에 이 작가가 시대적 소명 중에 하나가 그 시대를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예. 그때 끝까지 버티길 잘했구나. 굴복했으면 네. 제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의지가 있으신가 그런 거야. 그게 그 섣불리 그때 그냥 숙으로 들고 타협하고 그랬으면 지금의 김홍신이 없죠.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 잘 견뎠다. 그렇죠. 작가의 소명이 아픈 시대의 치유가 되었고 사람들 마음의 용기가 되어준 것이죠. 김홍신 작가가 멋진 건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학관 2층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는 그의 작품 대발해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작가가 던진 화두였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인데 예. 그 법률선생님께서 예. 저보고 국회의원 10번 장관 하면 뭐 할 거냐. 작가니까 잃어버리고 버린 발의 역사를 되찾아오는 소설을 써라. 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자료가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자료, 일본,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북한 자료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다시피 이게 일부만 진열한 건데 네. 500권을 찾아서 일일이 거기에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12,000장 만년필로만 원고지 12,000장을 썼죠. 여기 지금 원고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아, 이분. 예, 예, 이 원고들이 이 발해 역사를 쓰면서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황홀한 행복이었습니다. 아, 한국인이기에 예, 그래서 자랑스럽다. 예, 우리 이 DNA 때문에 대한민국이요. 절박하고 가난하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3050 국가가 됐어요. 3만 달러 돌파, 5천만 명을 돌파한 세계 7번째 나라인데 앞에 6개 나라는 전부 식민지를 거느렸던 나라인데 대한민국만 식민지였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에서 기적을 읽은 나라 아닙니까? 그 정신이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나 그걸 이 발해를 쓰면서 예. 깨달았던 것이죠. 500여 권의 책을 읽고 중국 공안의 감시를 받으며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자료 조사만 5년이 걸렸고요. 3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원고지를 채우느라 작가의 손이 굳어갔다고 하니 이렇게 탄생한 대발에 한 줄도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문학관 한편에는 김홍신 작가가 그동안 쓴 130여 권의 책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다 담아내기도 힘든 정도인데 이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해지네요. 작가님, 예. 이게 136권? 예, 136권 그동안 제 쓴 책이 136권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확히 몰랐는데 이 문학관을 지으면서 네. 책을 골라보니까 136권이에요. 야, 이게 너무 많이 쓰신 거 아니야? 아, 그런데도 양이 안 차요. 끝이 없어. 예, 끝이 없어. 사람 욕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펜 가는 대로도 아주 만족하면은 그다음 작품을 못 쓴다는 거죠. 아, 만족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쓰고 나면은 또 뭔가 아쉽고 부족하고 아쉽고 부족하고 아쉽고 부족하니까 자꾸 또 쓰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제 나이쯤 되면은 그냥 쉴 때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방에서 방콕 책 보고 원고 쓰고 메모만 하고 살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근데 네. 저는 그냥 견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상 글 쓰는 사람인 거지요. 책이 가득한 책장 앞에 서니까 한 시대를 담아낸 그의 인생을 만나는 듯한데요. 그가 전하는 문학은 무엇일까요?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위로받는 얼을 우리의 혼을 담는 그릇이 문학이거든요. 예. 여기 오셔서 그런 정신적으로 이 험한 세상에 마음의 위로도 받고 그 다음에 글을 직접 쓰지 않더라도 이 문학 그 향기 그런 것들을 함께 느끼고 예를 들어서요 정말 놀라운 기술을 가진 그 첨단 휴대폰 1, 2년 가면 중고품이잖아요. 근데 문학은 천년이 가도 향기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 오셔서 좀 함께 느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논산의 길 위에서 김홍신 작가와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시대를 향해 전해주는 작가의 다양한 목소리에 긴 울림을 담아갑니다. 겨울 논산 여행 발걸음은 이어져 온 천지가 새하얗게 변한 겨울 들판을 향합니다. 논산에서 빼놓으면 서운한 명물 그냥 지나칠 수 없지요. 이 겨울에 논산하면 떠오르는 과일 뭔지 아세요? 과일이에요 과일. 논산은 훈련소 말고 과일. 자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도요 제철이냐 아주 주렁주렁 매달린 과일이 있어요. 바로 논산 딸기입니다. 아, 그래서 그 논산 딸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왜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한번 제가 그 맛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추운 겨울에. 이 딸기 향. 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구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이 부르자마자 딸기 향이 마스크를 통과해가지고 그냥 향이 극하네요. 아, 갓수확한 딸기가 어찌나 싱싱한지 역시 논산 딸기는 겨울이 제철이 맞긴 맞나 봅니다. 딸기가 한창인 요즘은요 서울 청과시장과 택배 주문 맞추기가 바쁠 지경이라네요. 견물생심이라고 딸기를 보니까 이건 맛을 일단 보고서야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하나 맛보듯 이거는 포장은 비싸서 안 된 것 같고 네, 어떤 거? 이런 거? 야, 이거, 이거. 아, 그거? 네. 야, 한번 제가 시식 한번 해봐. 야, 단단하네. 와, 단단해요. 네. 어? 야, 이거 파는 딸은 왜 이렇게 단단하냐? 돌멩이 같아. 야, 육질이 그냥 완전 녹네도. 아이고, 입안에 향이 극해가지고 야, 당도가 다른 딸기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언제부터 이제 딸기 대표하셨어요? 내일모레 되면 이제 귀농 7년 차가 되고요. 귀농 7년 차? 네네네. 귀농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하셨어? 전에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 오래 하고 예. 이제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는 개인 사업 하다가 개인 사업 예, 하다가 이제 실패 보고 실패하셨구나. 네, 예, 그래서 집 사람하고 저하고 정말로 숟가락 두 세트 갖고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숟가락 젓가락 한 세트쯤 있어야 되겠지. 네,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려왔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시작한 딸기 농사. 이제 귀농 7년 차에 이종천 씨가 일궈놓은 성과는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 사례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와, 여기는 완전히 그린이구나, 그린. 녹지대, 녹지대. 와, 이 겨울에. 야. 새하얀 바깥 풍경이 무색하게 길게 펼쳐진 딸기밭에는 별천지 같은 그림이 펼쳐지는데요. 이만큼 이루기까지 어려움도 많았을 겁니다. 빨갛게 익은 딸기처럼 부부의 마음도 설레겠지요. 어머니, 네. 기쁘시죠? 두
좋지요. 이렇게 딸기 이어갈 때 보면 기쁨 엄청 좋으실 것 같아. 맞아요. 예. 네. 저 1년에 이거 몇 번 따나요? 딸기 딸 때는. 6월? 5월 말까지? 네,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 따죠. 언제부터? 11월 중순서부터. 그럼 한 6개월 따네. 네, 네 6개월 그렇습니다. 정도. 그게 다 돈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연관 되죠. 아, 야 딸기 품종이 몇 가지나 돼요? 엄청 많아요. 품종은, 딸기 품종은 많습니다. 네.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딸기가 이제 서량 딸기죠.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딸기는 비타베리 딸기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비타베리 딸기입니다. 비타베리? 네. 비타베리가 무슨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나? 예, 그렇습니다. 이 비타베리는 신품종 딸기로서, 일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량 딸기보다 비타민C 함량이 32%가 더 높습니다. 와, 그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한번 맛보면 선호를 하겠네, 엄청. 네. 논산 딸기연구소에서 7년 연구 끝에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 농장에서 지금 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못 심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전동을, 2,500평 전동을 이 비타베리로 다 심어서 물량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예, 네, 그건 그렇고. 딸기 한번 맛보세요. 딸기 맛을 봐야 되는데 딸기 어디에 맛봐? 자,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막 따도 돼요? 아, 예. 이게 손에 안 보나? 아니, 드셔보세요. 저 혼자,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딸기 맛 좀 볼게요. 이게 비타베리. 네, 그렇습니다. 이야. 꿀 같기도 하고 말이죠. 설탕 바른 것 같기도 하고. 어? 아주 육즙이 아주 풍부하고 입에 들어가니까 향이 막 배가지고. 7년을 이어온 결실이죠. 올겨울 첫 선을 보인 비타베리. 이야, 이거 아주 맛도 영양도 대만족이니 소비자들 인기 좀 끌겠는데요. 응? 귀농 후 딸기 재배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종천 씨에겐 또 다른 꿈이 생겼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무슨 이런 뭐 책상도 있고 강상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장기 교육하는 곳일 같은데요. 네, 제가 농식품부에서 현장 실습 교육장 지정을 받아서 제가 현장 교수로 임명이 됐습니다. 아, 현장 교육 기술. 네. 아.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딸기 재배를 하는 분들 와서 초급과정, 중급과정, 심화과정 교육을 여기서 받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청년 창업농들, 청년들이 시골로 많이 와서 창업들 하잖아요. 네.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딸기를 재배해서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저희 농장에서 6개월간 장기 합숙 교육을 해서 이론, 실습 등등 스마트팜 관련해서 모든 교육을 여기서 마스터를 하고 네. 나가서 각자 지역에 가서 각자. 창업을 합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 멈추지 않았던 그는 딸기 시장에 도전하는 청년 농부들의 희망이 되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에게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청년들의 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농사라는 일을 한 번도 해보질 않았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이렇게 우리가 초보자 기초과정을 이렇게 교수님 통해서 배워가지고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당장 내일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 작년에 배운 대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보시고 난 이거 어때요? 우선 제 손으로 이제 딸기를 생산해서 너무 기분은 그렇지. 좋은 반면에요. 네. 한편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쉬운 건 세상에 네. 쉬운 건 없어. 맞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같이 또 힘든 시기에 예. 이렇게 딸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또 어떻게 어려움을 또 이겨내야 될지도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제 간의 정보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내년 이맘때는 더 맛있는 논산 딸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한 논산의 겨울 여행 어떠셨나요? 잘 보셨나요? 전 이번 논산 여행하면서요. 도전하는 논산, 밝은 희망 있는 논산, 그리고 정과 마음이 따뜻한 논산을 보았습니다.
특히 김홍춘 문학관에서 이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의 정신과 어를 크게 울림을 받았습니다. 자, 올 겨울은 논산이 유난히 따뜻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논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지금은 흔적만 남겨진 화려한 그때, 그 시간들이 여전히 소중한 건 왜일까요? 마치 어제 일인 양 떠오르는 기억들은 오늘의 내가 있는 이유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따뜻함이 여전히 그곳에 있기에 어제처럼 오늘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시대를 지탱하며 뿌리가 되어준 것은 두고두고 기억되며 향기가 남아있고, 또 다른 시간에 만나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줄 겁니다. 그렇게 오늘의 희망은 내일을 위한 꿈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내일의 우리를 만납니다. 두드리고 두드릴수록 단단한 쇠를 얻듯 깊어진 겨울에서 이제 다시 올 봄을 기다려봅니다. You are